물병도 못 따를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전기가 오더라고. 뇌에서 온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뇌경색. 당뇨도 작년이 없어지고 혈관 나이도 젊다고 나오더라고요. 운동 끝나자마자 직후에 마십니다.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필요한 것은 먼저예요. 무슨 말이야? 나도 처음 봤어. 육포라도 먹으라고 그랬거든 선생님들이요. 오히려 근합성을 도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식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되실수록 좋아요. 아,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진짜. 폐렴을 일으키게 되는 생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목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근? 목근이 뭐야? 왜 근육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근육량이 정상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 사망률은 3.7배 이상이나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근육도 키울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운동을 오늘 좀 알려드릴 텐데요. 관절이 아프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처음 본다 이런 거.